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저는 슈룹을 보면서 왜 이렇게 데뷔가 성남대군을 미워하지? 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8화를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오늘 영상은 2호의 중대한 결심과 데뷔가 성남대군을 싫어했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 명작 드라마에서 가장 큰 딜레마는 데뷔의 죗값입니다. 데뷔는 과거 태인세자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죠. 그런데 데뷔의 범죄가 세상에 밝혀지면 왕 2호의 정통성은 물론 주인공 이마령의 중전자리까지 부정이 되는 상황이죠. 부주인공 성남대군도 의미가 없어지고요. 작품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데뷔는 태인세자 살해에 대한 죄값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작품의 개연성에 맞게 데뷔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무엇일까요? 저는 2호가 스스로 왕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너무나 싫었던 이마령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죠. 슈룹 8화에서 2호는 과거에 데뷔가 태인세자를 살해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왕이 된 것에 수십 년 동안 악몽을 꿨겠죠. 2호는 세자도 죽고 중전 이마령까지 위기에 빠진 이 상황에 어쩌면 과거 태인세자 일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화에서 성남대군이 했던 말에 크게 동요했는데요. 성남대군은 형을 죽인 동생으로 죄책감 속에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호는 형을 죽인 동생이라 라고 혼잣말을 하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후에 바로 신하들이 세자빈과 원손을 사사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호는 쉴 틈 없이 그를 괴롭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에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때 평생의 동반자 이마령이 힘을 줍니다. 과거의 이호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임금이 되고 싶다는 멋진 남자였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이호는 뭔가 각성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호는 세자를 뽑는 택현을 진행하는데 달리기, 말타기, 활 쏘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을 모셔오기 미션을 내립니다. 이런 건 성남대군의 특기들로 보이는데요. 이마령이 공정하게 선발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지만 2호의 눈에는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는 어진 임금의 모습을 갖춘 성남대군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던 것이죠. 성남대군은 이마령의 다섯 왕자 중에 혼자만 서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다수설은 성남대군이 제왕의 상을 타고 나서 첫째 세자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궁 밖에서 자라게 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데뷔의 선택이었다고 하면서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갔었는데 역사적으로 수양대군도 어린 시절을 민가에서 보냈고 여러 대군들이 궁 밖에서 자란 기록들도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요. 데뷔가 성남대군을 멀리했던 진짜 이유는 성남대군의 제왕의 상은 이마령의 첫째 세자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2호를 왕에서 물러나게 할 상이었던 것입니다. 8화에서 2호의 모습은 많이 밝아졌습니다. 고민을 끝냈다는 느낌이에요.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서암덕, 박경우를 다시 찾아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남대군을 훌륭하게 보좌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호는 형을 살해했다는 죄책감과 그리고 계속되는 혈육들의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본인이 왕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계에는 자신을 평생토록 지지해준 동반자, 중전 이마령의 아들 중에서 고를 것이고 가장 최고의 적임자는 서촌의 역병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할 때 단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는 훌륭한 성군이 될 수 있는 성남대군에게 물려주게 되겠죠. 이것이 데뷔에게 주는 큰 벌이고 동시에 2호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설정이며 이마령과 대군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